안녕하세요. 8월의 첫 금요일. 좋은 아침 함께하는 3분 공감. 아침을 열어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몸과 마음이 흐물흐물 무더위에 녹아내리는 듯 합니다. 더위와 싸우느라 지친 한 주였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묵묵히 하루하루 치선을 다했으니 무더위와의 시간 또한 희망의 탑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얕은 인연이 깊은 인연이 되어 행복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된다면 참으로 고마운 인연이 되겠죠? 소중한 인연으로 매일매일 아침을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더위에 지친 자신을 돌보는 영양 풍부한 맛있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남은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에너지 듬뿍, 기운 가득 충전하는 불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알려거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유심히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거울임을 두말할 나이가 없는 까닭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그것이 왜 나쁜가를 알게 되는 것으로 자신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먼지가 없는 깨끗한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환하게 보여주지만 먼지가 가득힌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희뿌옇게 보여주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또한 상대방의 거울인 까닭에 경고망동을 삼가고 바른 몸과 마음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다 더 아름답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살피고 들여다보는 것을 해서 자신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바로잡아야 하고 어긋난 것이 있으면 제 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렇듯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온겸 아파야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내,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있다가, 그대 오기만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